주유소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문을 닫는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싶어도 폐업 정리 비용이 없어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주유소는 올해 초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인근의 한 주유소가 알뜰 주유소로 전환한 뒤 손님이 계속 줄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은 1,000원에 받고 난 1,100원에 받게 되는 거잖아요, 기획물. 근데 같이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1,300원에 팔면 나도 1,300원에 팔거 아니에요. 없겠죠, 이익률은. 다른 곳도 상황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주유소 영업을 하던 곳입니다. 현재 주유소는 모두 사라졌고 상가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기존 건물을 그대로 둔 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주유소도 늘고 있습니다. 문을 닫은 도내 주유소는 올 상반기에만 모두 45곳. 이미 지난 한해 동안 휴폐업한 주유소 40곳보다 많습니다. 경기 침체로 기름 소비가 줄고 알뜰 주유소와 셀프 주유소가 늘면서 소규모 주유소 업자들은 생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유소들은 1억 원 넘게 들어가는 폐업 정리 비용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할 수도 없고 임대 주면서 거기에 불법의 온상이 되는 이런 정체로 계속 유지가 되게끔 우리 주유소 사장들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주유소 업계는 가짜 기름 근절을 위해서라도 주유소 폐업을 지원하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